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요즘 드론이 대세이긴 하지만 RC 헬기에 대한 로망도 여전한데요. 저도 RC 헬기에 대한 로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18,000원에 RC 헬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S107G 제품인데요. 드론을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인 시마에서 만들었습니다. 역시 2만원도 안되는 제품답게 외관은 다소 허름한데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꺼내보면 자, 우리의 주인공 헬기가 들어있고요. 헬기만한 조정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18,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헬기의 외관도 나쁘지 않고요. 조종기도 묵직한 게 일단은 좀 있어 보입니다. 헬기를 한번 살펴보면 프로펠러가 상단에 두 개, 후면에 하나가 있고요. 이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노란색 전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헬기 우측을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온으로 킨 상태에서 조정기를 온으로 키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조정기를 보시면 특별한 모습은 없고요. 가운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좌측 레버와 우측 레버가 있습니다. 좌측 레버는 헬기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버를 위로 많이 올릴수록 헬기의 프로펠러가 더 세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레버는 전진, 후진, 좌로 회전, 우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조정기는 충전식이 아니고 AA 건전지가 6개가 들어가는데요. 집안에서 가볍게 날린 모습을 보시면 상하 이동이나 좌우 회전이 부드럽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4채널은 되어야 RC 헬기라는 말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장난감으로서 충분합니다. 이 제품은 사실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론처럼 자동 호버링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하 높낮이를 스스로 조정을 통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는 있는 편입니다. 남편들 사이에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허락이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8,000원짜리 RC 헬기 S107G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쯤은 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